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아, 낚시 좀 해볼까 나? 낚시 해야지. 아이고. 아, 좀 운동 못 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됐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아, 진짜. 맞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잠시 후. 아, 준비해야 되네. 잠시 후. 오, 걸렸나 보다. 우와, 우와, 당기자. 우와, 우와, 사람 살려. 안녕하세요. 초딩 모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바로 이 돗새치를 잡아볼 건데요. 이건 아주 어려워서 따라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잡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종이를 안 줍니다.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에이. 먼저 하고 싶은 색깔이 먼저 여기 하고 싶은 색깔이 전 여기거든요. 여기가 돗새치의 이쪽 면이 하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시고, 만약에 이게 되고 싶다면, 여기 이 색깔이 되고 싶으면 이 색깔을 이대로 뒤집어주세요. 전이 색깔을 원하니까 이 색깔을 이대로 뒤집어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꼼꼼히 접어줘야 됩니다. 아, 2분 지났네. 1시간 있다가 엄마 폰 필요하다고 이거 그만하고 바로 이제 올라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폰 필요하니까 이거 영상 멈추고. 아, 어떡하냐. 너무 확대했나 보다. 이렇게. 이러면 딴거 보이는데? 에이, 그냥 이렇게 잡다. 지금 충전하고 있어갖고. 충전하면서 찍어갖고. 정말. 참깨방 위에 쇠고기 배지장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빰빰빰빰빰. 참깨방 위에 쇠고기 배지장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빰빰빰빰. 그 다음에 이쪽 다이아몬드처럼 한 다음에 이쪽 가로선에 따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선 보이시죠? 오른쪽 선 말고 이쪽 선에 따라 이쪽에 오고에 괴가 아니라 개 이쪽에 이쪽으로 오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펼치고 이쪽이 이쪽 선에 오게 반만 접고 또 이쪽 선에 오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러 접으면은 이렇게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하면 이렇게 사각 안쪽 접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선 있죠? 이쪽이랑 이쪽 꼭지점이랑 이쪽 꼭지점이 만나도록 이쪽으로 반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아, 이쪽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굵어서, 너무 굵어, 이거. 아, 잘 눌러줘 봐야겠다. 아따다. 아, 나 손톱 길어서 다행이다, 이거.
손톱 짧았으면 이거 절대로 이거 못했을 텐데.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 선에 오도록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제 쓸데없는 말안 해야겠다.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보이시죠? 이쪽 선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다음에 이쪽 제일 가운데 선 있죠? 이쪽 제일 가운데 선을 이쪽 안으로 함몰적기 해주세요. 이건 어려운데 일단 여기를 전체로 다 펼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간 선이 이쪽쯤이죠? 그러면 이쪽을 계속 여기도 접고 여기도 이제 중간선만 접고 그리고 여기도 중간선만 접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 선은 그대로 반으로 접고 이 선도 반으로 접고 이 선도 반으로 접고 이 선도 반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이게 함몰접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잘안 좁혀졌다, 이거. 나중에 다 찍은 다음에 수리해야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이, 그냥 이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못 보여드리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함몰접기를 한 다음에 이선 보이죠? 우리가 접었었던 선이 선대로 그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뒷면도 똑같이 이쪽 선 보이시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여기 선을 또 함몰접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펼친 다음에 이 선을 함몰접기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접고 중간선 접고 그 다음에 얘를 꼭지점을 위로 해주면은 이렇게 펴줘서 해주면은 이렇게 함몰접기를 해줍니다. 아, 너무 대충 접었어. 이게 맞춰 접어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고 여기도 다시. 이거 편집했으면 좋겠다, 이거. 편집하는 법은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쓸데없는 말안 하기로 했는데.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벌려서 이렇게 함몰접기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접는 이거 어떤 그거였더라?
어쨌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선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시고, 접었다 핀 면을, 이제, 이쪽 선이 이쪽 선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고, 이쪽 뒷면도 똑같이 이쪽 선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 여기를 이제 입체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 약간 선 있죠? 이쪽 선. 이쪽 선이 이제 이쪽 선에 오도록 일단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에 있는 요선 보이죠? 이 선을 바깥쪽으로 하면서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 접었다 펴고, 그 다음에 입체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안으로 접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바깥으로 접고. 자,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튀어나온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일단 얘를 벌려서, 선을 접어야 되구나. 먼저,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 여기 안을 보면은, 여기 선이 있죠? 이 선대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얘를 접었다 펴고 속을 벌려보면 또 선이 있죠?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이쪽 선을 아 이쪽 선 보이시죠? 이쪽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 겹만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이쪽 꼭지점 보이죠? 이쪽 꼭지점에 따라서 이쪽 선이 있으니까 그쪽 선에 따라서 한 겹만 아이고, 찢어졌다. 어쨌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선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 찢어졌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선이 있죠? 이 아래로, 안으로, 이제 접어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접어 넣으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길 모서리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얘를 내리고, 이 선대로, 여기 꼭지점대로 접고, 찢어지면 안 되는데, 제발 안 찢어졌으면 좋겠다. 오, 안 찢어졌어. 다행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 저처럼 꼼꼼히 안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 다음에,
이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은 다음 이쪽을 해갖고 여기도 토끼 귀접기를 해서 일단 이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일단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선 말고 이쪽에 한반 정도? 일정하게 이제 접어주세요. 일정하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일정하게. 접어주세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꼭지점에 만나도록 적어주세요. 아, 몇분안 남았네. 1시간 되려면은. 맞다, 이거 40분이 최대 용량이어갖고. 어쨌든, 이렇게 접었다가 펴준 다음, 이걸 접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만 접었다가, 피고 그 다음에 이쪽 선, 안에 보면 이쪽 선 있죠? 이대로 이제 접어주세요. 아니 어딨어? 선 여기 있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쪽 벌리면 이쪽을 이제 벌리면 이제 주머니가 있죠? 두 개로 펼치면은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끼워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 꼭지점에, 여기 꼭지점에 만나도록 접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적당량 이렇게 접었다가 핀 다음에 여기 안쪽을 펴보이면, 피면은 이선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 이 선대로 안으로 이제 접어 넣은 다음에 다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펼쳐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를 펼쳐보면은 또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이제 손께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죠. 얘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가 만나도록 일단, 바깥쪽으로 일단 접었다가 핀 다음에 안쪽도 벌려서 얘를 접었던 선으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세요. 아, 웃겨 죽겠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쪽을. 너무 굵어, 이거. 저처럼 대충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또 찢어졌어. 하지만 이건 숨길 거니까 괜찮지 뭐. 자, 이렇게 숨겨주면은 짜잔, 완성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가 좀 불편해. 이게 튀어나와 있어갖고 배가 너무 이거 고도비만 그 도스치다.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좀, 여기, 선이 있죠? 이 선을 만나도록이 아니라, 이 선의 세모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숨겨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 선을. 하나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접어주세요. 뱃살 좀 뺐군.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이랑 여기선에 만나도록 얘를 이제 이렇게 접었다가, 아, 이 선에 만나도록이 아니라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 여기 안을 벌려서 여기를 이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만나게 접었다가 핀 다음에 속을 벌려서 접었다가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쪽 선에 만나도록, 이쪽 꼭지점은 넘어가지 않고 이대로 이쪽 선에 대기로 이렇게 접었다가 핀 다음에 여기 안쪽 속을 벌려서, 이쪽 선또 보이죠? 이쪽을 이제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거 앞으로 숨겨접기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이 정도? 이 정도로 계속 가게, 이쪽 선은 되도록 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가 핀 다음에 여기 또 속을 벌려서 이쪽 선 보이니까 이렇게 숨겨접기를 해주세요. 아,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쪽 하늘색만 보이게, 여기 세모 보이죠? 세모랑 똑같이, 완전 똑같이 접어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선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접었다가 핀 다음에 이쪽도 해갖고, 안쪽으로 접진 않고 일단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쪽을 약간 펴주세요. 일단 펴주고, 여기 또 이상해.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여기만 맞춰서 접고, 여기도 꼭지점까지 하면 찢어질락 말락하니까 여기는 이제 대충 접어줘야만 해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를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얘도 이제 아주 날이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요. 그다음에 펼쳐서 뒤에 깹을, 뭘 펼치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뭘 펼치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핀 선이 보이죠? 여기 펴주면. 그러면 여기를 이제 벌려서 이 선대로 안쪽으로 접어주는데, 이럴 때 여기가 또 튀어나오죠? 이쪽을 그대로 접어요. 이대로 이렇게 접으면은 꼬리를 이렇게 접고 좀 다듬어 주면은 돗새치 완성!
이것보단 좀 꼼꼼하지가. 아, 맞다, 맞다. 아, 이 돗새치 보고 생각이 났다. 여기 주름을 만들어야지.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난좀 계단 접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조금 펼치면은, 이제 진짜로 돗새치 완성! 잘 따라 접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은,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저 구독자 수좀 늘리게 해주세요. 저 지금, 구독자 한 1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 빨리 구독자 억만장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